네, 오늘은 K옥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K옥션 두 개 상장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뭐 STO 증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음악 저작권 혹은 미술품 아니면은 뭐 명품 백 아니면 여러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시계 혹은 비싼 그 위스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도 권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뭐 여름이 아직 멀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벌써 봄 되면 이미 여름 휴가 얼리버드로 예약 시작하시죠. 왜냐면 그때 되면은 성수기라 비싸서 안 가거든. 안 비싸 못 사거든요. 근데 뭐 인천 파라다이스도 많이 가실 겁니다. 뭐 요즘에 옆에 인스파이어가 생겨서 뭐 경쟁 새 거라 글로 몰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파라다이스 가보면은 그 중간에 그 일본 작가의 그 노란색 호박에 검은 줄 그어져 있는 그 호박 조형물 큰 게 있죠. 거기서 전부 포토존이죠. 찍으시죠. 그게 이 지금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잖아요. 이 호박 작품을 K옥션이 자회사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기초 자산을 요걸로 설정을 한 다음에 계약 투자 계약증권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죠. 제출을 한 다음에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투게더 아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청약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1,015명이 투자자 모집이 되어서 95.37%의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일 많이 드신 분은 3천만 원도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박을 포토존이라고 막 파라다이스 찍긴 하는데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호박을 뭐 정말 잘라서 갖는 건 아니고 자기가 넣은 지분만큼 이제 갖는 거예요. 누구는 호박 꼭지를 갖고 누구는 밑에 호박 이 밑에를 갖고 그거죠. 호박 줄무늬 부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모아서 갖는 거죠. 이 작가의 작품이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미술품을 사가지고 뭐 쟁여놓는 사람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어? 돈 저기 막 허위로 저기 주가 막 하나 주식시장에 올려놓은 다음에 저 돈 빼돌리는 재벌 막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K옥션이나 서울옥션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게더 아트 자체도 지금 신영증권을 지금 선정을 주관사로 선정해서 내년 말에 증시 입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옥션은 이 자회사 투게더 아트가 하고 있는 요 사업이 지금 STO 증권 사업 이게 지금 시장이 커지는 거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새로운 자산이 열리는 거 아까 말했지만 달러고 뭐 금이고 무슨 주식이고 결국에는 뭐 지금 물가 상승률 겨우 뭐 커버하는 정도니 그러면 우리는 뭘로 커버를 해야 되냐? 새로운 자산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한정된 게 키포인트거든요. 아까 마이클 셰일러 얘기한 한정된 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반감기로 점점 줄여버리니까 뭐 달러처럼 찍어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 개념에서 보면 비슷하죠. 쿠샤마 아이오이의 호박 작품이 만들어진 게 다죠. 쿠샤마 아이오이가 호박을 더 만들지 않는 이상 호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조각 가격이 오르는 거죠. 계속.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음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악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 뭐 무슨 저기 시리즈물처럼 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음악도 시리즈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없잖아요. 음악이 뭐 BTS의 버터가 히트했다고 해서 버터 2, 버터 3, 버터 4 이렇게 음악을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터는 한 곡 하나로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산다면 저작권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K옥션이나 서울옥션 이런 것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오는 기초자산을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샤넬백의 일부를 사던가 롤렉스의 일부를 사던가 마이클 조던 농구화의 일부를 사던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모두 다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해가지고 수수료를 먹는 뭐 이런 구조 안정적인 택한다면 항상 거래소는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뭐 마이클 조던 농구화나 샤넬백이 뭐 떨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소는 우리가 S&P 500 ETF에 투자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 30년 전하고 지금 30년 후에 10대 종목이 거의 없다. 그래도 S&P 500은 뭡니까? 새로 들어온 것이 계속 하니까 망해 나가는 기업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래소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K옥션에 투자하시면 되고 좀 더 내가 더 잘 본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미술 작품 밀접하게 찾아가거나 저작권 뜰 것 같은 음악을 찾아가거나
이러면 됩니다. 어쨌든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런 것들도 그 저기 귀를 이 눈과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술품 유통 시장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K옥션, 서울옥션과 지금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K옥션이 상장하고 나서 2022년 1월 이달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이것도 밑에서 일단 한번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린 다음에 각도가 들어 올릴 때 각도의 가파르기와 내려갈 때 각도의 가파르기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의 힘이 세고 조정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8,000원에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00원 살짝 밑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 8,000원. 삼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 8,000원 K옥션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